원자재 가격의 추세가 원래 이런 건지 좀 궁금한 게 최근까지만 해도 급등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고세에 지금 급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그참어참 간사한 건데, 이게 원자재도 이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원자재를 실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로 선물 쪽. 해가지고서는 선물 증서로 해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증서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이제 좀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급락을,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에 이익이 났으니까 매도 물량이 그만큼 출회가 됐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게 크게 나온 것이 이제 유가에서 먼저 이게 크게 나왔죠. 그리고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것이 비금속하고 농산물로 여전히 쫙 퍼져가지고 번지면서 전체적인 원자재가 동반 하락을 하게 됐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요거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굉장히 올렸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올라가서, 그로 인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이제는 봤다고 생각한 그 여러 투자자들 여기에 대해서 매도 물량을 내놓은 것이고, 특히 이제 그 주목할 것이 WTI가 8월 인도분 같은 경우는 이제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이제 오늘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반영이 돼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브렌트유 같은 것도 보시게 되면, 이게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또좀그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그다음에 휴전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즉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빠르게 지금 빠지는 모습을 지금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물론 경기 침체 여파도 좀 있겠지만 이제 약간은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실물 쪽보다는 선물 쪽에 저 투기 세력 쪽에서의 어떤 그 원자재 가격 급락이 좀 원인이 됐다. 이렇게 지금 현상적은 그렇게 볼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 유가 얘기를 좀 내놓고 싶은데요. 지금 뭐 여러 측면에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추세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 일단 그 박스권 형세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전에 비해가 좀더 높은 박스권을 형성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WTI 같은 경우 95달러에서 120달러대 정도의 박스권, 상당히 큰그 레인지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브렌트유 역시 한 100달러에서 120달러 혹은 125달러대까지 요 큰 박스권에서 또 움직일 것이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건 뭐냐면은 금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또은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인위적으로 그 금리 정책으로 해가지고서는 달러가 강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그 투자자들의 의견은 지금은 금이나 은 같은 것보다는 달러화와 그다음 미 국채 쪽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미 국채도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는 또 하락 분위기, 장당 역전금리 지금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2년물에 대해서, 즉 단기채에 대해 가지고서 엄청난 수요가 이제 몰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뭉칫돈이 이제 몰리는 거죠. 즉 2년물과 10년물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단기로 해가지고 이익을 보겠다라는 그 채권 브로커들이 그쪽으로 뭉칫돈을 넣기 때문에 결국은 이자가 그만큼 그 차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됐을 경우에는 자칫하면은 그 WDB 올수 있다라고 현재 미 의회 조사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인위적으로 나왔던 이 정책들이 과연 7월에 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시각은 조금 달리 갈수 있는 게, 전반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원자재가 급락이 지금 되어지고 있고요. 또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미국이나 호주 쪽에 또 기후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좀 작황이 나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물가 정점에서 좀 이게 또한한 고삐씩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그밀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것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조금 해결될 것 같으니까, 이 러시아가 현재 오데사에서 잡아놓고 있는 밀이 2천만 톤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 밀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잘 육로로 해가지고 풀려나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풀릴 기미가 보인다고 생각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빠른 속도로 가격이 빠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증시로 돌아와서요. 원자재 가격
피해자에게 또 이렇게 또 수혜받는 또 업종도 있을 거고요. 네. 또 지금 이런 등락에 따라서 피해받는 업종들도 분명히 나타날 텐데요. 예. 좀 짚어본다면 어떻게 좀 우리가 관점을 잡을 수 있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2차 전지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수급 자체가 굉장히 그 꼬여 있고 그다음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공급 자체가 딸리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 부담을 좀 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현재 봤을 때는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2분기 얘기 코로나에다가 코로나 봉쇄에다가 원자재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좀 많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봤을 때 이게 지금 일단 그 라이선스 합의금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충당금 같이 일회성으로 지금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것이 반영이 돼서 그렇지 실제로 영업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좀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SK용 같은 경우는 이제는 포드의 F-150 그 전기 트럭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픽업이. 네. 이 픽업에다가 이제는 그 배터리를 공급을 하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리거든요. 미국에서는 픽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실적이 기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채택이 증가됐고 또 미국에서도 스텔란티스하고 그 차량용 배터리에 대한 계약을 하고 이제 곧 그것에 진행을 할 거니까 앞으로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기대감 또 실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또 한 가지가 지금 우리 증시도 있지만 산업에서 지금 원자재 값이 워낙에 또 지금 등락에 따라서 그 뭐 건설업계에서는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그 지금? 네. 지금 그 시멘트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그 공해 산업으로 지정된 데다가 이걸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유연탄이죠. 네, 그러니까는 네. 석탄을 가지고서는 이 구워가지고서는 석회석을 구워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거가 지금 굉장히 그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압박을 네. 받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유연탄 가격이 지금 거의 한 서너 배 정도 뛰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지금 거의 1년 사이에 한 3번 이상 지금 가격 인상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채산이 맞지 않아 가지고 수도권 내에 60개의 건설 현장이 일제히 셧다운이 되고 심지어는 그중에 강남에 있는 그 베일리 원 같은 경우도 지금 좀 간당간당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맞아요. 나올 정도가 네,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골조 공사에서 그 가장 큰 문제가 골조가 전체 공사 비용에서는 3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런데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가격이 뛰어버리면은 실제로는 그 조합에서 진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비용 자체가 확 뛰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제 셧다운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지금 일부 그 둔촌 공사가 이 멈췄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재건축 산업에서 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그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